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 부스로 오셨는데 현역 네. 미군 장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저희 팀은 이제 미군의 이제 75 레인저 연대 고증 팀으로 네. 지금 나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 부대의 이제 소대에서 화력을 담당하는 기관총이랑 대전차 화기를 운영하는 이제 인원들 위주로 이제 테마를 구성해서 이번에 부스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참가하시게 네. 되셨는데 네. 최근에 현역분들을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맞아요. 제가 어제만 해도 네. 예,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되게 잘 됐어요. 김포에서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군인들이 왔었어요. 특히 육군에서 많이 왔습니다. 육군 특전사랑 또 보병 그리고 또 3호 특임에서도 오고 그래서 소부대 전술을 교육했는데 피드백가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그 시나리오가 되게 현실적이었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부대를 도와주겠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 계속 그런 좋은 교육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네, 아, 오늘 부스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부스에서는 다양한 장비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M40 가스마스크가 네.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급받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저희 티셔츠 이번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하이퍼업스랑 콜라보해가지고 네. 제 락셀 티셔츠를 이제 오늘부터 판매를 합니다. 네, 앞에 있는 여기 방독면에 네.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예. 자세히 가능할까요? 아, 이게 원래 미군에서 예전에 지급했던 가스마크 M40이에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가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원래 불법이거든요. 네. 전쟁법의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휴대를 했어요. 이 파우치랑 같이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되게 소중한 아이템인데 제가 또 가스 마스크가 여러 개 있어요 집에. 그래서 안 쓰는 거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아, 애장품 판매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신제품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제 출시했던 티셔츠 하이퍼업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락셀 이제 티셔츠가 네. 나왔습니다. 원래 이걸 이제 교관 티셔츠로만 제가 사용을 했는데 또 저랑 이제 다른 교관들 우리가 교육할 때 보통 이 티셔츠 입어요. 팬들이 이걸 너무 좀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출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독일군 물건이 많은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원래 홍보 부스로 항상 필권에 참가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엔 아예 판매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팀이 독일이 메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군 장비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뭔가 맛있는겨서 팔기보다 네. 멤버들이 다른 장비를 바꾸거나 사이즈를 교환하려고 파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아, 좋군요. 네, 독일군뿐만 아니라 뭐 미군, 소련군도 다양하게 있고요. 뭐 다른 시대의 물건들도 많이 파는 전형적인 보따리 장사? 아, 이번 느낌으로. 행사에 멤버는 좀 모으셨는지. 아,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가 홍보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실질적으로 분장과 장구류를 구매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열게 되는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시하는 부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전을 컨셉으로 하는 네, 팀 망고의 그 리이넥트먼트 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마추어 리이넥트 팀 팀원 모집하는 홍보 부스이고요. 오늘은 베트남 전쟁 때 당시에 한국군 위주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 입고 있는 이 오늘 피복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여름에 입는 하근무복을 한국군이랑 그리고 미군들 이런 컨셉으로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네킹에 씌워놓은 복장들도 전부 다 베트남 전쟁 때 당시에 한국군이 실제로 입고 전투를 했었던 전투 장구류들을 다 전시를 했습니다. 네. 아, 현재 시점에서 멤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시점에서 멤버는 13명이 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훈련도감이 이번에도 참가했는데요. 네. 부스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훈련도감에서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이제 조성준 작가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고대시대까지 우리나라의 갑옷과 무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쪽에 부스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다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야, 그건 뭐 너무 많은데? 우선은 이 뒤에 있는 이 철갑옷인데요.
일단 이거는 우리 스카우트 팡님과 이제 캄프 작가의 이제 손에 의해 이제 리부트된 갑옷이고요.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갑옷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차갑옷이 이렇게 접혀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갑옷이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유동적 있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선조님들이 그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 한번 내용 보면은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갑옷, 차갑옷의 이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 태왕릉에서 발견된 살편을 기반으로 그대로 저희가 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때 사용했던 이제 갑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복천동 44호묘 이제 가야 출토 이제 무덤에서 발견된 네. 갑옷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서해 류성령 찰갑옷을 네, 기반으로 저희가 가죽 구명으로 따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고대사부터 이제 네,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이제 갑옷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훈련도감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훈련도감은 그 박물관과 그리고 또 지자체에 협업해서 이런 그 조선시대 그 물건들을 전시하고 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맡고 있고요. 뭐 유튜브나 뭐 영화 이런 데서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예 좋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네 이번에는 무기류들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플래톤에 처음 이제 참가하게 된 김두련 작가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사용되었던 전통 화포인 불랑기포라고 하고요. 또 옆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승자총통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 때 사용되었던 개인 화기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또 매뉴얼과 이제 앞에 또 가격표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불랑기포는 이제 앞에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모든 구성품이 분해 결합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본체는 총열 약실부 격발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포라고 하고요. 이 모포에는 이제 자포라고 하는 이제 구성품이 결합이 됩니다. 이 자포에는 뒤쪽을 보시면은 40mm 유탄을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두 구성품을 결합을 한 뒤에 공이가 들어있는 빗장쇠라고 하는 구성품을 결합을 해줍니다. 모든 구성품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뒤쪽을 보시면은 격발부에 방아쇠가 보일 겁니다. 지금은 밀리지가 않는 안전 상태이고요. 조금 뒤쪽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격발이 가능한 격발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안쪽에 있는 뇌관이 안쪽에 있는 공이가 유탄의 뇌관을 때려가지고 발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